원주 지역 신천지 신도가 5천 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원주시가 신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증상 유무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틀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데 신도 수가 워낙 많은 데다 자료의 신뢰성도 낮아 제대로 된 조사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객들의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순례객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에서만 이달 90여 명이 이스라엘을 다녀왔고 오늘 밤 30여 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경북 영천시에 거주하는 확진자가 지난 24일 원주의 한 공장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접촉한 직원 4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바이러스 감염 검사 결과는 내일 나옵니다. 코로나 여파에 4.15 총선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도 어려워 특히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횡성군수 선거는 깜깜이 선거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오늘 강원도내 신천지 신도 수가 공개됐습니다. 강원 전체에 1만 명이고 원주가 5천 명인데요. 인구당 신도 수를 보면 확진자가 속출하는 대구의 5배입니다. 원주시의 경우 공무원 수백 명을 투입해서 이틀 안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도내 신천지 신도 숫자가 공개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모두 1,331명. 확진자 폭발의 진원지인 대구는 1만 명당 30명이 신천지 신자인 데 비해 강원도는 60명입니다. 특히 원주는 신도 수 4,963명으로 인구 1만 명당 무려 140명. 도내에서 그 다음으로 많은 춘천보다도 2배 이상 많습니다. 이 밖에도 횡성에 112명, 영월과 평창이 각각 19명과 1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신천지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1차 검사 결과 80%가 양성으로 나오면서 각 지자체들은 신천지 신도들의 감염 여부를 전화로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이 있는지는 물론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감염에 취약한 계층이 많은 곳에서 근무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주시의 경우 조사 대상이 5천 명에 육박하는 만큼 공무원 200여 명을 전화조사에 투입해 이틀 안에 1차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교사분들 그런 부분도 따로 좀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일이 전화로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거짓말을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유증상자인데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이를 추적하는 사이에도 접촉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신천지 신도 직업 정보와 관련돼서는 중앙 제대본하고 그 중앙 쪽 부처하고 유관기관 쪽하고 조금 협의를 통해서 넘겨받은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미성년자 신도와 교육생 등이 제외된 명단인데다 신천지를 연구해온 단체 현대종교에서 지난해 입수한 도내 신도 숫자 15,000여 명보다 오히려 적기 때문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천지 측에 교육생 7만 명이 포함된 새로운 명단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원주 문막의 한 공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해당 확진자는 경북 영천에 거주하는 기자재 납품 기사로 지난 24일 문막 동화 일반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방문했고 다음 날 어머니가 코로나19 확진이 나온 데 이어서 오늘 본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업체 직원 4명은 당시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어제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가 오늘 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내일 오전쯤 감염 여부가 확인될 전망입니다. 한편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주말과 휴일 춘천, 속초, 강릉 등에서 확인된 6명에서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와 관련된 확진 사례가 잇따르자 원주시도 지역 내 성지순례 여행객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순례단과의 교차점이 일부 확인돼 당분간 원주 순례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이번 달 원주에서 이스라엘을 다녀온 성지순례 여행객은 지금까지 90여 명, 이 중 50여 명은 지난 14일과 24일에 귀국해 집으로 왔고 나머지 순례단 30여 명은 오늘 저녁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열흘 정도의 일정으로
성지 순례를 다녀왔으며 현재 공항 검역을 통과한 인원은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1명이랑 능동감시자 1명이랑 1대1로 이제 전담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이제 체온계를 배부했어요. 각 가정에서 1일 2회 체온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 지역 성지 순례단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안동과 의성 등 성지 순례 관련 확진 사례가 31명에 이르고 있고 가족과 승무원 등에게 2차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경북 지역과 원주 순례단의 일정이 길게는 일주일 정도 맞물려 있고 안동 지역 순례단 한 팀과 5일 간격으로 같은 호텔에 묵은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간 성지 순례단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안동시에서 나오지 않은 팀하고 일정이 겹치긴 합니다. 일단 뭐 안심은 하는데 그래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지난 14일에 귀국한 원주 성지 순례 여행객 중 한 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별다른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능동 감시뿐 아니라 자가격리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공적 판매처를 통한 마스크 공급이 늦어지자 강릉시는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보급했습니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판매를 했는데 구매자들이 몰리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한 동주민센터.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몰려온 주민들로 주차장은 가득 찼고 인근 골목까지 긴 줄이 생겼습니다. 번호표를 나눠주고 신분증을 보고 해당 동 거주자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한 가구당 한 잔만 받아가시면 됩니다. 우체국과 농협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한 마스크 공급이 늦어지면서 강릉시가 자체 확보한 물량을 오전 10시부터 푼 겁니다. 확보한 물량은 6만 장. 3인 이하 가구는 5매 한 팩으로 구매 물량을 제한했습니다. 약국과 마트 등을 돌아다녀도 마스크를 구경할 수 없는 현실에 주민들은 2시간 전부터 일찍 몰려들었습니다. 워낙 많은 주민들이 오면서 준비한 물량은 금방 동이 났고 헛걸음을 하게 된 시민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모지라면 다음 파스에 또 못 받은 때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지금 이거 한번 지금 몇 시간을 지나주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와 있으나. 마스크를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이 뒤섞여 대기하다 보니 감염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아니 판매를 동판처 통해서 하면 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더 오염시키는 거지 이게. 한편 강원도는 마스크를 자체 조달해 약국을 통해 판매하려던 계획을 갑자기 취소해 약국을 찾았던 시민들이 허탕을 쳤습니다. 마스크 구하기 전쟁은 공적 판매처를 통해 충분한 물량이 풀리기 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체국이 내일부터 마스크를 판매합니다. 대구 청도 지역은 오늘 오후 우선적으로 판매를 시작했고 내일 오후 2시부터는 전국 읍면 우체국에서 판매됩니다. 강원도에서는 102개 우체국에서 1인당 최대 5장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는 KF94 제품이고 한 장당 800원에 판매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쏟는 사이에 4.15 선거가 4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횡성군의 경우 선거 운동이 최소화되면서 예비 후보자는 물론이고 유권자들도 답답한 실정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횡성군수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는 6명. 6명 모두 컷오프 없이 소속 정당의 경선을 치릅니다. 당장 이번 주말 미래통합당의 경선이 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당원 50%와 일반 유권자 50%를 대상으로 하는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김명기, 박명서, 이병환, 진기엽 4명 가운데 1명이 미래통합당 횡성군수 후보로 결정됩니다. 결과는 3월 2일 발표됩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와 가축 분뇨 완전수거를 통한 자원화 사업으로 부자 농촌 만들고 행성 군민 행복지대를 꼭 열어내겠습니다. 저는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서 행성 발전 동력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청년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서 활기찬 행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강원도청 예산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농민수당 지급 인상과 자영업자 수당을 신설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행성은 한우산업과 더불어 새로운 경제산업 구조를 창출해야 합니다. 키즈산업을 비롯한 문화관광산업으로 지역발전 이끌어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관영과 장신상 예비후보가 지난 2018년 지선에 이어 당내 경선에서 다시 맞붙습니다. 경선 일정과 방식은 다음 주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저 이관영은 5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농민수당을 지급하겠으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농업 축산 분야에 대한 복합 서비스 지원과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농촌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운동이 어려워지면서 전화와 SNS로 선거운동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본인을 알리기엔 역부족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 후보자는 합동 정견 발표회와 토론회를 열어 SNS로 생중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50일도 안 됩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복병으로 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도 안개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광재 전 도지사가 다음 주에 총선 출마 여부를 밝힙니다. 이 전 지사는 오늘 민주당 도당에서 열린 평화지역공약 기자간담회에서 출마 문제에 대해 많은 분의 이야기를 깊게 듣지 못했다며 주말에 진지한 경청을 해서 3월 5일 이전에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지사는 오늘 평화지역 4개 공약을 발표하는 것으로 강원 선대위원장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원주에서 친자식들이 숨진 사실을 숨기고 수년간 아동수당을 받아온 혐의로 구속된 20대 부부를 검찰이 살인죄 등을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남편인 26살 황모 씨에게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24살 아내에게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각각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황 씨의 부부가 자녀가 숨진 사실을 숨기고 3년 동안 7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아왔다며 두 사람에게 부정수급 혐의를 더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세 남매를 출산한 황 씨 부부는 학대와 방치를 일삼다가 두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이달 초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개학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다음 주 원주 지역 25개 초등학교에서 긴급 돌봄이 운영됩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의 수요조사 결과 25개 초등학교 327명의 학생과 48개 유치원 638명이 참가를 신청해 3월 2일부터 6일까지 긴급 돌봄을 운영합니다. 긴급 돌봄은 기존 돌봄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학생과 보호자가 감염과 관련이 없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불교와 천주교는 법회나 미사를 전면적으로 중단한 데 이어 개신교 교회 상당수도 주일 예배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서울의 대형교회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측과 협의해 행사를 대폭 줄이고 주일 예배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주교 원주교구는 긴급 공지를 통해 오늘부터 교구내 모든 성당에서 미사를 중단한다고 밝혔고 조계종 사교구 본사인 월정사도 3월 한 달 동안 대중법회를 중단하고 공양간도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원주 농산물 도매시장 반입이 금지됩니다. 원주시는 농산물 이동을 통한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의거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구와 경북 등 확진자가 많은 지역을 경유하는 운반 차량에 대해서도 탑승자 하차 금지, 마스크 착용, 차량 소독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원주 대구 간 시외 고속버스 운행이 전면적으로 중단됩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하루 12회 운행하던 원주 대구 시외버스는 당분간 노선이 전면 폐지되며 고속버스는 내일부터 전면 중단할 예정입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